우리가 얼마 알토란 대한민국 반찬계의 큰손 정미경 요리연구가님의 노강우 침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1년 중에 딱 이맘때 시장에 깔리는 게 노각이잖아요. 네. 이러면 또 안 먹고 가면 서운하죠.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네. 그래서 이만기 선생님도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는, 아니면 왠지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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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각 무침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머, 근데 노각이랑 토커밖에 없어요. 재료가 너무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만드는 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거 다 있는 재료야 지금. 이게 집에 다 있는 거예요. 밖에 없어요? 쪽 하나? 사실은 노구왕만 할까 하다가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쪽 하나 넣었어요. 노구왕이에요? 뭐 안 넣어도 사실은 상관없는 재료인데. 연관이에요. 예. 근데 맛이 있을 건가요? 너무 의심이 돼요. 더 넣어도 되기는 해요. 더 넣어도 되는데 그냥 노각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대하는 맛은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네. 와. 그냥 노각 껍질은 그 감자 깎는 필러 있잖아요. 네. 예, 이걸로 그냥 해주시는 게 가장 쉽고. 잠깐 누가 오이 향수 뿌리고 왔나요? 와, 그래요? 저는 진짜 좋아요. 저는 수박 느낌 같은데. 수박 느낌도 나고 진짜 맛있는 오이 향도 나고 약간 달달한 네. 수박 향이에요 지금. 노각은 딱 지금 먹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사실 콩 같은 경우만 해도 계절이 지나도 말려서도 팔잖아요. 네. 근데 노각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월, 8월 이때가 아니면 먹을 수 없거든요. 1년 내내. 왜냐하면 오이는 그래도 하우스 재배해가지고 키워낼 수가 있는데 노각은 자라는 재배 기간도 조금 있고 면적도 있다 보니까 이게 하우스 재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좀 먹기가 귀하죠 저게 지금 아니면. 단면만 보면 참외 같아요. 그렇죠. 속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분하고 씨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씨 부분은 긁어서 버려주세요. 응? 그걸 다 빼내요? 네. 이건 버려야죠, 형님. 이거 먹으면 뱃속에서 노각 잘한대요. 씨 자체가 네. 굉장히 딱딱하고 네. 소화가 거의 안 되는 소화가 네. 안 되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껍질도 네. 두꺼워. 그렇죠. 그래서 씨는 긁어 주시고 그래서 한 3mm 정도 두께가 되도록 썰어 주시는데 그냥 엎어 놓은 상태에서 반달 썰기를 해 주시는 네. 거예요. 이게 약간 두껍게 썰은 것과 얇게 썰은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죠. 네. 워낙에 이게 수분이 많은 재료잖아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덜 빠져나올 경우 나중에 양념이 되면 삼투압에 의해서 나중에 수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썰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수분이 뒤늦게 나오게 되면서 양념이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묻힌 다음에 맛이 없어져서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저는 이걸 절이면서 소금에만 절이는 게 아니라 소금과 식초와 설탕을 같이 넣고 절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설탕 한 큰술에 식초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소금은 반 큰술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먼저 고르게 좀 섞어주신 다음에 요 한 500g 정도 되는 노각을 넣고 버무려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삼투압이 생기면서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최대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안에 간이 배는데 하나하나의 간이 약간 새콤달콤한 맛의 간까지 그렇겠네요. 들어있는 상태가 돼서 그냥 요거 자체만 먹어도 간이 맞게 그렇게 절여지게 되거든요. 초밥할 때 딱 촛물할 때 딱 들어가는 색깔이 그렇죠. 비슷하죠. 맛있어요. 단촛물 할 때 같이. 예, 예 맞아요. 초밥 맛있어요.